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상추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재료는 양상추 조그만한 그거 하나예요. 하나하고 마요네즈, 케첩,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파인애플. 말이 잘안 나오네. 파인애플. 그리고 이제 방울 토마토. 요거는 대추 저기로 방울 대추 토마토 저기로 하더라고. 토마토라 그러더라고. 자꾸 해가지고 이제 해봐야지. 나 깨끗이 이렇게 씻은 양상추를 얼른 먹고 치워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큼직큼직해도 괜찮아요. 나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네. 썰어서 넣고요. 이제 양념을 해야죠. 밥맛도 없고 열 나고. 양상추 요만한 거 하나에 들어가는 소스가요. 이렇게 마요네즈 2스푼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토마토 케첩 2숟가락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기에요. 파인애플이 새콤달콤하지요, 그죠? 3개, 아예 4개를 다 넣어버리세요. 냉기면 뭐 하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떠서 왜냐면 이게 좀 꿀쭉하게 해야지 뿌렸을 때에 다 먹을 때까지 이제 이게 또 양상추에서 즙이 나오니까. 달콤하면서도요, 고소한 맛이 나네요. 이렇게 이제 소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전에는 방울토마토가 한 가지로만 나오더니 요즘에는 아주 뭐 방울토마토도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동그란 게 있지 않나, 길쭉한 게 있지 않나. 아주 그냥. 세월 채워서 또, 계절에 상관없이 이 토마토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만큼 썰어 놓고요. 선물로 귤이 한 박스가 들어와 가지고는 귤이 엄청 달아요. 차석으로 하고 이제 소스를 꽃 같아, 꽃, 꽃. 네, 이게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세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거를 이것도 사게 되고 저것도 사게 되고 막 이래서 야채실에다 이렇게 넣어 놓고 이제 아니, 꼭 무슨 뭐 치킨 같은 거 이런 거나 먹어야만이 이런 걸 해 먹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저기 며느리가 제주도 감귤을 부쳐 줘 가지고는 먹어 보니까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주스 해 먹어도 되는데 지금 중점은 이제 그 양배추, 양상추, 양상추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뜯어 갖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썰었어요. 먹기 좋게끔. 그래갖고는 이제 거기에다가 또 요 며칠 전에 방울토마토를 샀는데 방울토마토를 갈아 먹자니 또 그렇고 이래서 제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섯 개를 썰었어요. 요 저 방울토마토 이름이 뭐 대추 방울토마토래나.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깨끗이 씻어서 이제 이렇게 썰어서 접시다가 담고 저거보다 좀 오목한 볼에 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마요네즈. 마요네즈 넉넉하게 수북하게 저는 아까 이제 마요네즈를 두 스푼을 넣고 나서 조금 남은 것도 마주 넣었어요. 그거는 조금 더 추가해도 괜찮고 빼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토마토 케찹
케첩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그 파인애플 소스나 안 그러면 뭐 다른 이런 소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섞어서 그 비율을 이 해가지고는 비율을 해서 막 젖어져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잘 맛있게 이제 그 어울려져 지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이렇게 싹 뿌려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키위가 있으면 키위도 좀 올려도 되는데 저는 주 재료가 양상추라서 양상추를 위주로 많이 넣었어요. 지금 저녁에 먹으려고 지금 저렇게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야채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썰어서 소스가 중요한 거죠. 소스가 야채도 싱싱해야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녁에 무슨 뭐 조림을 하든 무슨 뭐 튀김을 하든 뭐 기름에 둘러있는 거랑 저거랑은 아주 잘 어울리는 샐러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